안녕하세요. 미스터 트롯의 가스키 보이즈, 별명을 가진 신성이라고 합니다. 반갑습니다. 네. 시청산 달리 아래 녹슬은 기차길 어디에서 빛빛인가 말 좀 하려마 전해다오 전해다오 고향이란 섬을 녹슬은 기차길에 어버이 정그리워 한강물은 서해에서 만나 남과 북의 이야기를 주고받는데 전해도 고향이란 섬을 녹슬은 기차길에 너처럼 내 마음도 울고 있단다 데스매치에서 떨어졌죠. 네. 우선은 처음에 제가 목표가 있었는데 그 목표를 달성을 못하다 보니까 너무 아쉬운 마음이 있었어요. 근데 또 그렇게 떨어지고 나서 또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이 자리에 나와서 TV에 나오면서 사람들이 또 저에 대한 이름 두 글자를 알리게 됐잖아요. 예전에는 다니면은 뭐 많이들 못 알아보셨는데 요즘엔 걸어다니다 보면은 많이 알아보십니다. 네. 그게 저에게 정말 큰 도움이 됐죠. 다 바쳐서 죽도록 살고 심장을 다 바쳐서 믿고 또 믿었건만 이 연애
미뤄도 다시 한 번 보시고 있는 우리 뉴스타 식구 여러분들, 왜 뉴스타냐? 제 이름이 신성 아니겠습니까? 신자 성자 따서 뉴스타입니다. 저를 위해서 진짜 보잘것없는 이 신성을 위해서 열심히 구군무투를 해주시고 계시거든요. 정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도 쭉 계속 롱런하면서 저와 함께 행복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. 우리 뉴스타 식구 여러분들 사랑합니다.
걸어 왔어요. 지난 날의 나의 청춘아 비틀거리며 걸어 왔어요. 지난 날의 사랑아 돌아보면 실적도 없는 인생길은 빈 술잔 빈지게만 덜렁매고서 내가 여기 서 있네. 아 나의 청춘아 아 나의 사랑아 무슨 일이란 나무 있겠니. 빈지게를 내려놓고 취하고 싶다 술 안에만 알겠지. 노래 자체가 사랑의 세레나데 같은 노래입니다. 아내에게 혹은 뭐 애인에게 그리고 또 여자친구를 만들 때 그때 딱 부르면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. 왜냐하면 가사말이 내 인생의 별 내 인생의 꽃 당신 말고 누가 또 있나 이런 노래고 후렴 부분엔 달링 달링 내 사랑 달링 이렇게 들어가거든요. 그래서 여성분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있습니다. 국둥이 여러분 구독 좋아요, 알림 서비스까지 꼭 잊지 마시고요. 사랑합니다.